선수들을 또 많이 아나 봐요. 손흥민 씨랑 굉장히 또 친한 사이라고. 또 친구 사이죠? 92년생. 아, 예, 친구예요. 아, 흥민 씨랑? 예. 네. 어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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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흥민 씨가 이 방송을 볼지 모르겠는데 네. 제가 너무 미안한 사연이 하나 있는데. 그래요? 제가 그래요? 너무 팬이고 또 브라질 월드컵을 보러 브라질을 갔었어요. 아. 제가 너무 이게 팬이다 보니까 저한테 SNS로 먼저 팔로우를 하셨더라고요. 네. 너무 영광스럽잖아요. 그래서 저도 마파를 했는데 SNS에서 쪽지가 온 거예요. 팔로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하고 왔는데 제가 너무 급하게 그것만 보고 딴 일을 해버리는 바람에 답장하는 걸 제가 까먹었던 거예요. 어느 순간 봤더니 그걸 지운 거예요. 상처받은 거죠. 네. 약간 생각보다 소심하다.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또 다시 먼저 하기도 애매하고.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. 네. 먼저 저기 독일 가서 생맥 컨텔하면서 아 그럼요. 친해지면 되지. 그래 다시 연락하면 되죠. 모듬 소세지 시켜. 소야나 소야나 먼저 쪽지를 보내. 먼저 쪽지를 보내. 쪽지를 제가 먼저. 그리고 딱 그 시기 때 그 시기 때 손흥민 선수가 막 골 계속 넣고 막 터지는 시기였어요. 그래서 제가 연락하기가 잘 되니까 보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까봐 내가 골 넣고 전 되게 팬이거든요. 골 넣고 혼자 되게 와 잘한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보내면은 아 얘 그때는 연락 안 하잖아. 꼴로니까 보내다. 서로 약간 섬세하네. 되게 귀엽다. 네, 그래가지고 이게 손흥민 선수한테 못했는데 아 그럼 메시지 보내세요. 이건 좋은 메시지가 있어. 예, 아 손흥민 선수 나이도 동갑이고 굉장히 팬인데 제가 연락 못 받았던 거는 정말 너무 미안해요. 언젠가 꼭 독일 가서 경기 보겠습니다. 생맥. 네 생맥 한잔 하겠습니다.